네, 저 우선 이제 세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고 또그 당시에 관객을 1,000만이 넘겼죠. 관객 1,000만 넘기기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준익 감독이 지금까지 영화계에서 계속 영화를 하면서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감독은 배우랑 달리 감독들은 꾸준히 그 영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영화는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는 빼놓고 일반 상업영화는 그 제작비 구하는 게 쉽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계에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은데 유진익 감독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어쨌든 그 박찬욱 감독하고 봉준호 감독이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데 사실 이준익 감독도 그렇게 큰 상은 타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탄탄한 감독입니다. 여러 장르를 해가지고 그 비교적 그 수작을 많이 남겼죠. 그리고 이제 그 상업 영화의 그런 그 상업 영화에 대해서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 거를 자기 길을 지키면서 그래서 한때는 더 이상 상업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기돼서 성공했는데 하여튼 그 이준익 감독의 연출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 원래 그 원작이 연극입니다. 아, 연극입니까? 연극이 이라는 연극인데 이가 우리말로 이인데 이제 한자말인데 이가 그 임금이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 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김태웅 씨라고 연극원 그러니까 한혜종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연극원하고 영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연극원 교수가 있어요. 김태웅 씨라고 그러니까 극작가죠. 그리고 이제 그 연출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좋은 그 희곡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라는 연극으로 연극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요새도 가끔 합니다. 그 이라는 아마 1, 2년 전에도 저그 국립극장에서 한것 같은데 그 이라는 연극이 저 원작입니다. 근데 이제 이라는 연극도 나름대로 성공한 연극인데 이 영화는 또 각색을 잘했어요. 대본을 잘 짜면서 연극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연극은 그 공기라고 장생하고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더 집중했는데 이 영화는 이제 당연히 연산의 그런 거하고 다 이렇게 얽혀서 했는데 그런 그 각색이 뛰어나는데 그 각색 못지않게 이제 그 각색할 때그 감독하고 같이 작업을 했겠죠. 각색 못지않게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가 이제 이준익 감독 영화는 언제 봐도 좀 이렇게 믿고 볼 만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도 뭐 님은 먼 곳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건 전혀 다른 영화인데, 베트남 그 수지가인데 그 영화도 비교적 잘 네. 만들었어요. 그 영화 잘 만들고, 못 봤어. 님은 먼 곳도 비교적 뭐 이것만큼 그거는 상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잘 만들었어요. 그 영화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뭐야 뭐 박열, 박열도 만들고, 박열. 그 다음에 이제 사도. 근데 사도는 제가 볼때 사도는 좀 저거한테 사도는 왜냐면 배우들을 잘 써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됐었죠. 송강호랑 유아인데 글쎄 그런 양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배우들 덕에 많이 왔는데 제가 볼때 작품 수준은 왕의 남자 좀 떨어지니까. 미치 멸고 이번에 이제 뭐또 자산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이준익 감독이 자산하고.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만큼 이름이 크게 알려져 있고 큰 상을 타진 않았지만 꾸준히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해야 되다고 마찬가지인데 이 이준익 감독의 여러 영화 중에서 영화를 꽤 많이 만들었다. 황산벌, 평양성 뭐 이렇게 네. 많이 만들었는데 공주.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이준익 감독의 연출력이 가장 돋보이는 접장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를 말할 때 상업성하고 작품성을 같이 말하는데 그 상업성하고 작품성이 같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보셔도 정말 괜찮다 이러면서 이준익 감독을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둘째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힘이 이제 제가 뭐그 얘기 했지만 우리 모두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목마탄 난쟁이다 그러는데 이 영화가 이렇게 성공한 잘만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사극 전통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극 전통이 탄탄하게 쌓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미국의 서부 영화가 세계로 휩쓸었는데
그러니까 서명화를 워낙 많이 만드니까 네. 실력이 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주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사극 영화는 나름대로 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유명한 드라마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극 영화의 탄탄한 전통이 쌓였어요. 구축돼서 우리나라도 사극 드라마를 많이 하는 편이죠,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어디나 있죠. 일본도 사무라이 영화하고 있고 중국도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사극 쪽은 영화나 드라마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그런 면에 그 의지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배우들의 의상이라든지 네. 연기라든지 이런 게 그 사극 영화가 차지하는 힘, 대한민국 사극 영화가 차지하는 힘. 우리가 지난번에 그 태양인 가득히 봤는데 그 묘한 프랑스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60년대, 70년대까지도 프랑스 영화가 미국 영화와 달리 묘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사극 영화에서는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영화나 드라마나 배우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극 영화, 사극 드라마의 힘, 대한민국, 그게 드러난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저 왕의 남자라 보고 세 번째는 이 영화가 이제 하나는 배우들의 연기가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준기는 연기를 잘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준기는 별로 연기 별로였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남자가 여자 역 한 제일 유명한 게 그 누구죠? 장국영이 아니니까 그 폐왕비에서 나온 건데 이준기는 좀 연기가 좀 딸렸다고 봐요. 저는 좀 딸렸다고 봐요. 이준기. 이때가 처음이라 그런 거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영화에서는 이준기가 제일 연기가 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보는데 그 연 배우들의 연기를 하는 게 연출력인데 중요한 게 오바를 하지 않는 거였고 연기 면에서는 장진영이가 제일 하여튼 제가 볼 때 장진영이가 제일 최고였어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네로라 그 뭐야 코가 디스밴드 그 네로의 피터 이스트누프도 묘한 매력의 노력을 해석했는데 이것도 장진영이가 묘한 그 연산의 그런 면을 설득해서 이 연산군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드라마도 많고 근데 다 평가하는 게 장진영의 연산군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장진영의 연산군.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장진영의 연산군이 편해서 그 이 영화에서는 뭐 저 친구 누구죠? 장기를 했던 친구가 누구죠? 감우성인데 그 장진영의 연기가 가장 돋보였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거를 조절한 그 감독의 힘이었고 특히 이게 이제 약간 동성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성 문제. 그러니까 원래 남사당패라는 게 남자들이 몰려다니니까 남자들끼리 남사들이 원래 남자들끼리만 몰려. 중국 경극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극도 마찬가지고 다 남자들만 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들과의 성관계가 있죠. 맨날 같이 사는데 남사당도 당연히 있어서 원래는 그 연극에서는 장생하고 공기라고 연인 사이였어요. 연인 사이였어요. 여기도 이제 약간 그게 있죠, 사실은.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 그거를 이제 안 보이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뛰어난 점은 연산하고 공기라고의 그 연애 장면을 보여주지 않은 게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보여줬으면 오히려 좀 천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키스 장면을 일부러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를까봐. 모를까봐 그래서 넣었다는데 그런 면에서 배우들의 연기, 특히 장진영의 연기랑 감독의 그 솜씨. 왜냐면 웬만하면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남성 동성애 연애 장면을 보이는데 안 보여주잖아. 안 보여주고 이렇게 그냥 암시만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영화를 만드는 게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그 뭐야 쌍화점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죠. 남자들의 이쁜 모습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여준 뭐 이런 면이 있는데 이 영화의 장점은 바로 그 장진영 연기가 워낙 뛰어났고 장진영과 연산과 공길과의 그런 장면을 생경하게 보여주지 않은 점이 오히려 뛰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여운이 남는 작품이었어요. 여운이 작품이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본 태양은 가득해랑 좀 마찬가지로 언제 보셔도 야 영화 잘 만들었네 이런 저거라고 하여튼 그 연극 작품도 생각이 성공한 연극입니다. 이란 연극인데 굉장히 유명한 연극인데 그 못지않게 각색을 워낙 잡고 영화에 맞게 각색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이 이제 근데 그 다음에는 글쎄요 사도는 저는 뭐 있지만 요새 이제 또 영화를 곧 개봉했다 그러죠. 개봉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영화의 힘 그리고 그 이준익 감독이란 좋은 영화 감독 그리고 장진영을 비롯한 배우들의 좋은 연기 이런 게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